네, 안녕하세요. 메가존 베트남의 김도윤입니다. 네, 저기 김현진 강사님 너무 에너지 있고 활력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베트남어도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저도 베트남어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머이 나이 람빗 라못 나이 부이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하는 게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베트남의 이제 아웃소싱 이런 것과도 좀 관련된 주제인 것 같아서요. 네, 뭐 재밌었으면 여기 좋아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네,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컨설팅과 사업 개발, 그다음에 영업, 그다음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베트남에 처음 왔고요. 2013년부터 베트남의 텔코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사, IT 회사들한테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션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IT 상황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나 이런 아웃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25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3년에 베트남에 처음 왔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회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베트남에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처음 왔습니다. 2013년에 이제 베트남의 IT 회사, 텔코, 방송사를 주로 만났고요. 거기서 이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라든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스 등을 이제 베트남에 2013년부터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 대부분의 이제 베트남 고객사나 이제 파트너들을 이제 만나서 소프트웨어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베트남에서 공짜다. 그러니까 이제 팔 생각하지 말고 투자할 생각으로 와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 고객사랑. 이제 가입자도 좀 늘어나고 라이센스 판매가 늘어나서 이제 유료화되는 시점에서 그 금액을 이제 페이할 테니 그때까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자. 애매모호하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라이센스 개념이라든가 판매 개념 좀 그렇게 크지 않았고 RS 모델로 이제 레베뉴 쉐어 모델을 많이 선호한 그리고 나중에 수입을 나누자.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떤 회사가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를 먼저 써보고 그다음에 프리 라이센스로 좀 써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다시 깔아서 쓰거나 이제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2013년에 베트남에 와서 소프트웨어 쪽을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의구심과 좀 그럼 좀 불안감이 좀 있었긴 한데요. 사실 2016년 이후로는 이제 베트남의 그 소프트웨어 산업 굉장히 많이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이전부터 이제 삼성이 모바일 폰을 베트남에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됐고요. 거기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베트남에서 뽑았습니다. 대량의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이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소프트웨어 생산을 시작했고요. 예전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봉제공장처럼 이제 옷을 찍어서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각 제품별, 모듈별, 버전별 생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되고 분업화되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베트남의 스타트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MZ 세대들이 PC보다는 이제 PC를 대체하는 모바일 상업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개발 아웃소싱 같은 경우 인도를 첫 번째로 뽑았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쓰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문화적으로 너무 틀리고 인도는 뭔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신뢰가 좀 떨어진다,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베트남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뭐 짧게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은 이제 인구가 한국의 두 배입니다. 9,600만 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인당 GDP입니다. GDP가 1년에 2,500불 정도 되고요. GDP를 12개월로 나눈다면은 한 달에 215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 달에 215불을 벌까? IT를 하는 사람이 215불을 벌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3만 1000불이 좀 넘습니다. 12개월로 나눴을 때한 2600불 정도 되는데 GDP에선 1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아시는 분이 그러면 베트남의 개발자가 10배 이상 싼거 아니야? 이렇게도 좀 물으시는데요. 이 뒷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8위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탄 그런 전 세계의 개발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IT에 대해서 간단히 보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월남전 이후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전 세계 이제 제조와 봉제 산업을 이제 주름 잡았다고 하면요. 2020년 전후로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외국어에 능숙한 이제 MZ 세대들이 일명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공장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IT 아웃소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베트남 채용 전문 기업 탑대부 2020년 리포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40만 명의 IT 개발자가 있고요. 매년 대학에서 5만 명의 IT 전공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높은지라 매년 10만 명 정도의 부족한 IT 인력이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IT 채용 통계를 보면 2015년 당시에는 12,000명 정도 1년에 채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2019년 기준에는 6만 명 이상의 약50% 이상 성장한 IT에 대한 5배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IT 소프트웨어의 성장의 동력이 됐던 것은 또 스타트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한 3천 개 정도의 베트남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핀테크부터 해가지고 트래블 테크, 에저 테크, 그다음에 미디어 쪽, 딜리버리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만 물론 이제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베트남 정부가 보기에는 MIC가 보기에는 3%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치열한 그런 또 시장이고요. 베트남 쪽에 소프트웨어, 저희도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현지에서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의 목록이라든가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중소기업 협회, 베트남 중소기업 협회인 비나사나 호치민에 있는 HCA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원사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뭐잘 아시는 뭐 FPT라든가 이런 기업들 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고요. 한국 기업도 연간 회비를 내시면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메이크 인 베트남이라는 4차 산업을 양성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이제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도이모이 이후에도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이 메이드 인 베트남은 이제 과거 이제 제조 중심의 그 산업이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 위주로 이제 새로 바뀌고 있습니다. 베트남 IT 산업은 전년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 28%가 성장을 했고요. IT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 총생산 GDP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한15%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가장 많은 이제 IT 서비스가 일어나는 쪽은 활발하게 일어난 쪽은 이커머스랑 핀테크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트래블이라든가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이런 다양한 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도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AI라든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산업들이 골고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그 IT에 대해서 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우선 IT가 어떤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개발자들은 보통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주니어부터 30대 중후반, 그다음에 지니어 리더, 40대 넘어가는 프리랜서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나이대가 20대에서 24세인데, 물론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인력들이 가장 많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생각할 때 이제 갓 졸업한 이제 전공자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코딩을 알아서 할수 있고 좀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좀 알아서 하고 개발하는 척척 하는 걸 초기부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공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공학을 했다고 해도 과거의 전통적인 클래식한 그런 위주로 공부를 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돼서 대학에서 아직까지 배우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설 IT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첫 직장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많은 교육을 받고 들어갔는데, 베트남은 보통 첫 직장에 들어가서부터 열심히 코딩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내재화해가지고 실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경력 관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하나의 과제만 계속 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직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경험을 쌓으면서 스택들을 좀 올리고 자신의 몸값을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보통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호치민이나 하노이냐라고 했을 때, 호치민이 좀 통계상 약간 더 개발자의 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낭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재까지 많은 그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하시는 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개발자가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하냐라는 건데, 조사 기간과 제 경험에 따르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직 사유는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연봉 급여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 관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회사가 너무 멀다, 이런 경우에도 이직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적인 것도 있고요. 아까 김현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주는 직장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이렇게 주는데 좀 익숙하지 않고요. 압박을 준다면 좀 그것 때문에 이직하는 사유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직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직이 또 자유롭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봤을 때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라는 것은 한국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임금 상승률은 6%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IT 업계에서 요즘에 그 베트남 IT 업계 요즘 날로 치솟는 개발자를 봤을 때는 6%에서 10%로 개발자를 잡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탑데브에 의하면 개발자는 최소 매년 12%에서 18%까지의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직을 할때 연봉이 한 30%까지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직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 개발자들은 숏텀으로 2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13개월 급여라고 해서 매년 부정에 한 달치 혹은 두 달치 정도의 또 급여를 따로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점들도 다 같이 협상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신입 개발자가 정말 싼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탑데브에 의하면 프레시맨 같은 경우에 338불이라고 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 기관이라든가 또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현지에서 채용 사이트들 쭉 보고 했을 때 개발자 초봉은 한
70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국으로 봤을 때는 뭐한 두세, 세네 배 정도 싸다고 볼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2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몸값이 한두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비록 적지만 중간에 이제 경력에 따라 개발자 몸값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요. 베트남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시거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단순 논리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이제 세금 이슈도 있고요. 개발자가 늘어나는 임금 상승률도 있고, 인센티브 꼭 주셔야 되고요. 부정 보너스 같은 거 고려했을 때, 베트남만의 고용 특수성을, 고용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시면서 무조건 싸다고는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셀러리 정보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5,000불 이상 월 받는 직종이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쪽에 CTO나 CIO,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한 5,000불 이상, 6,000불 이상 받으시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솔루션 아키텍트가 저희 회사의 꽃인데요. 역시나 높은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베트남 법에 의하면 그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발췌한 거에 보면은 이제 한 달에 최저임금은 440만 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쳤을 때한 22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GDP랑 약간 유사합니다. 하지만 22만 원 주고 소프트웨어 인력, IT 인력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견적, 한국 회사나 이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을 이제 견적을 요청하면 MM 베이스로 저희가 아니면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가격을 명시하는데요.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노임 단가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직군별, 그다음에 등급별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한국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투명성을 좀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한국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준에 한 30%에서 40% 디스카운트 하는 걸로 좀 코스트를 매기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은 없지만 룰을 만드는 게 베트남의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툴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비싼 라이센스 제품 주고 사는 것보다 오픈소스 위주로 개발하고 내재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오픈소스 기반의 뭐 PHP라는 것들이 여전히 개발자가 많은데요.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PHP 개발자들이 베트남에서는 이커머스의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개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고요. 해외에서 PH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은 이제 거의 베트남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점은 특히 또 독특한 점이 일본 회사들은 아직도 코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코볼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베트남에서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발은 아무래도 백엔드와 풀스택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툴이나 이제 테크 스택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바, 아까 말씀드린 PHP나 파이썬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이제 웹과 모바일 쪽에 이제 개발이 주요 대세이다 보니까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현재 이제 또 급격하게 늘어난 이커머스라든가 CRM 증가로 해서 뭐 마젠토라든가 쇼피파이,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30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재는 웹 개발자가 임금을 상승하는 주도 역할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AI, DevOps,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NFT 등에서도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개발자 이용하시는 방법은 뭐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개발 아웃소싱 회사한테 프로젝트 건당 개발 외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FPT라든가 CMC, TMA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아웃소싱 조직을 갖고 있고요. 네, 다양한 서비스 해외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을 세워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베트남의 개발 회사를 이제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거나 합작 회사 JV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ODC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요. ODC 모델 같은 경우에 베트남 개발 회사가 전담 R&D 조직을 모두 이제 대여해 드리 데디케이트하게 대여하는 해드리는 거고요. 최소 뭐 1년 정도의 계약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고 개발자 관리하고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는 한국 고객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MM 기반으로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를 산정하는 단기 중기 모델이 있습니다. 개발자를 뽑고 싶다 하면 제가 네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위에 있는 것처럼 베트남 대표적인 IT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탑 데브라든가 베트남 웍스라든가 깃허브 등을 이용하시면은 온디맨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간 서비스로 채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개발자를 금액이 좀 들더라도 채용을 하고 싶다면 이제 베트남 헤드헌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풀을 오픈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수료가 그 채용자 채용 그 입사자의 한6% 정도가 부과하다 보니, 그리고 그 개런티하는 기간 또 2개월이다 보니까 이게 좀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에 무료로 포스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링크드인에 유료로 서비스하게 된다면 연간 서비스를 받으시면 좀더 저렴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대기업 외국 기업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어중이 떠중이 오는 이력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력이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이력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한국의 나이파가 하노이와 호치민의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무료로 탑데브와 함께 베트남 인력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웹사이트 따라가시면은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급하게 개발자를 필요할 때 여기 무료로 올리실 수 있고요. 특별히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파 같은 경우에는 한국 IT 기업 채용까지 이제 매칭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IT 인력 졸업생을 대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무료 IT 기업 교육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한국 기업들한테 무료로 채용할 수,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의 IT와 관련된 사항들 좀 살펴보았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의 블로그 통해 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다양한 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Q&A 세션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